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 4%를 기록했습니다. 수출 경기 둔화와 고물가 부담이 계속되며 소비 심리는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간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0.2로 전월 대비 0.5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는 석 달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.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,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폭 확대가 악재로 작용해 기준선 100을 하회하는 상황이 작년 6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.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%로 전월보다 0.1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두 달 연속으로 오르며 석 달 만에 4%대에 또 진입했습니다.